예, 안녕하세요. 눈과 리뷰와 맛석입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보여드리는 컨텐츠, 바로 NBA 킥스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에 NBA 선수들이 신은 신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뭐 농구 얘기도 간간히 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PE 얘기들, 왜냐면 발매 안 하는 컬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컬러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셨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발매도 하는 컬러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들이 좀 발매를 했으면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이키가 그걸 보고 발매할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끼리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NBA 선수들은 어떤 신발을 가장 많이 신나요?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를 많이 신는구나라는 걸 아마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니까, 매주 제가 한 번씩 올리려고 하니까 영상 올라오면 많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조던 35에 대한 일단 PE들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35는 딱 기억에 남는 선수. 처음엔 역시 농구는 다이어트라는 걸 몸소 실천하는, 살을 빼더니 슛이 진짜 오지 잘 들어가고 역시 슈퍼만 하는 이형이죠. 그래서 멜신 카멜로 앤서니의 조던 35 컬러들입니다. 포틀랜드 유니폼에 맞게 기본적으로 블랙이었을 때는 블랙에 어떤 브래드 느낌이 나는 이런 컬러들을 좀 신고 뛰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유니폼을 입었을 때, 저지를 입었을 때는 화이트 계열에 서프만 블랙인 이런 컬러들, 이렇게 이쁜 심플한 컬러들을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컬러를 한번 선보였죠. 약간 엄마의 어떤 약간 속옷을 갖고 온 듯한 느낌이, 자줏빛 컬러. 이거 뭐, 이 컬러 중에 이름이 뭘까요? 자줏빛 컬러 느낌의 스웨이드 재질이 나는, 하여튼 엄청난 뭔가 어머니의 온전히 느껴지는 이런 컬러를 한번 신고 나와서 하여튼 멜신이 깜짝 놀랐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이런 컬러들도 한번 신고 나왔고요. 두 번째로 조던 35의 소식은 바로 돈치치입니다. 돈치치 역시 댈러스 유니폼에 맞게, 베이스에 맞게 파란색 계열의 기본적인 35를 신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엊그저께인가요? 이렇게 화이트 계열에 약간 레터링이 되어 있는 컬러를 신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던 35가 이제 PE 버전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색조합들, 그러니까 유니폼에 깔맞춤 되어 있는 이런 색조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목을 좀 끌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썰프 옆부분에 요 라인인데, 요 라인에다가 레터링이랑 이런 어떤 그래픽을 좀 되게 가미해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돈치치 화이트 컬러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컬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매를 선수들에게 주고 있으면서 아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 중에 하나가 좀 발매되지 않을까라는 하여튼 생각을 하는 돈치치의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멜신도 마찬가지고 돈치치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좀 이따 얘기할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조던 35로 신는 많은 선수들이 처음에는 점프맨 로고로 시작을 했다가 멜로도 당연히 로고가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는 멜신의 로고를 넣은 존 35로 신고 뛰고 있고요. 돈치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로고를 만들어줬다고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이쁘진 않은데 어쨌든 돈치치의 로고를 이렇게 다는 존 35를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세 번째 존 35의 소식은 바로 테이텀입니다. 정말 간지가 나죠. 이 선수도 정말 간지난 선수인데, 역시 기본 베이스는 보스턴 유니폼과 깔맞춤을 할 수 있는 그린 계열의 존 35를 신고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돈치치 때 얘기했던 요 레터링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지금 보시는 엄청난 요 컬러를 또 신고 나오면서 눈을 그냥 제 눈을 번뜩 뛰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쁜 컬러를 신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존 35에서 이 컬러 꼭 발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컬러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테이텀이 가끔 신고 나오는 바로 핑크색 컬러. 남자의 컬러죠. 알록달록. 그리고 핑크가 약간 파스텔톤 컬러 느낌이 나서 이 봄이 오는 요때 한번 신고 그냥 야외 코트 한번 빡 나가면은 간지 그냥 척살 나는 이런 느낌의 신발이기 때문에 요 컬러나 하여튼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던 35의 주인공은 바로 자이언입니다. 자이언은 뭐 조던 34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35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 어떤 자이언 컬러가 나왔을 때는 좀 이상했죠. 이런 컬러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여줬던 그 어떤 뉴올린즈의 어떤 느낌이 나는 컬러들, 블랙의 골드 컬러인데 이거 좀 간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오 뭐야 이거 좀 느낌 오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색깔 너무 멋있다라고 하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가미한 화려한 컬러가 한번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연의 눈여겨봤었고요. 최근에 게임에 지금 보이시는 화이트 컬러도 한번 신고 나왔는데 이 컬러 또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들 발매 기다리면서 하여튼 오늘 조던 35 이번 주 킥스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다음 소식은 중코비를 신고 뛰는 선수의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역시 중코비를 신고 뛰는 선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죠. 바로 드로잔입니다. 간지나죠. 플레이도 간지나고 헤어도 간지나는데 말씀 약간 적고, 그러니까 스퍼스에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스퍼스 컬러가 굉장히 어두운 컬러인 걸 반면에 최근에 드로자는 이런 엄청난 중코비 뽀
핑크색 컬러를 신고 나와서 굉장히 하여튼 좀 이목을 끌었고 이뻤습니다. 아, 역시나 이 컬러도 엄청나게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컵이 포도 제가 따로 4, 5, 6도 하여튼 리뷰하겠지만 하여튼 4도 신고 뛰고 있고 뭐 11도 신고 뛰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드로잔인데 최근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 예, 이 컬러를 또 엄청난 컬러를 신고 나왔어요. 도대체 이름도 모르는 굉장히 화려한 컬러라서 부럽기만 한데 어쨌든 이런 컬러들을 신고 나오면서 중컵이 5가 짱이다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컵에 하면 또 떠오르는 선수는 바로 자모란트죠. 아까 이제 드로잔을 약간 좀 형님의 어떤 느낌이라면 자모란트 연건 중에는 자모란트 굉장히 많이 신고 나오고 있고요. 중컵의 유 프로트로 핑크색일까요? 그래서 이 컬러를 처음에 자모란트가 신고 나온 다음에 많은 커뮤니티에 뭐야 이 컬러 혹시 프로트로 퍼스트 컬러로 발매하나? 이 컬러 발매된다는데 뭐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을 끌었고 그린시 컬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모란트가 가장 먼저 신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해서 좀 쉬고 있지만 쉬는 동안에도 이제 몸 푸는 과정 속에 나와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중코비 9, 예, 9 엘리트 발목이 높은 복싱화 같은 느낌의 이 녀석을 많이 신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컬러 중코비 5, 중코비 9 엘리트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다양한 컬러도 저도 많이 샀었는데 이 화이트 베이스의 엄청난 컬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도 좀 재발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이 농구화가 어떤 건지. 그래서 뭐 많이 문의도 한번 있었는데 하여튼 뭐 중코비 9의 프로트로드 소식을 기다려보면서 자모란트 같은 신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눈여겨로 충분히 좀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코비 하면 또 떠오르는 선수가 또 하나 있죠. 센터지만 많이 신는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뭐 파이널에도 다양한 중코비 5 컬러들을 다양하게 신고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중코비 5도 이렇게 신고 있고 그리고 그린시도 한번 신었고요. 그리고 포도 신고 나오면서 다양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중코비를 사랑한 정말 우리가 중코비 하면서 떠오르는 남자 그리고 신발 왕이라고 불린 남자 바로 PJ 터커 코비 시리즈들입니다. 지금 또 이적설도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 형은 요즘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이런 걸 선사하는 것 같아요. 멜로는 농구는 다이어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좀 다이어트 하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터커 형 같은 경우는 신발을 두 개씩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니까 NBA 선수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근룩이라고 하죠. NBA 올 때 딱 간지나게 딱 입고 신발도 막 에디션 딱 신고 자기가 딱 신고 뛰는 신발도 갖고 뛰는 들어오고 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터커가 좀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조던 14의 엄청난 에디션을 신고 나오면서 35 에디션을 한번 신고 나왔는데 게임 중에 바꿔서 신어서 막 두 개도 신고 하길래 이번에 두 개를 신으려고 하나보다 했더니 최근에 여러 경기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내가 신발 왕이다 이 정도 돼야 신발 왕이고 농구할 때 두 켤레씩 갖고 가는 게 막 기본 센스고 매너고 자식은 막 그게 지루하지 않지 이런 걸 보여주는 터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코비 시리즈의 엄청난 화려한 것들을 정말 많이 신고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조던 2도 한번 신었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쿨러들한테 많이 신고 나오면서 진정한 신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NBA 킥스에서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더 자주 올리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코비요 프로트로 그린치를 신는 선수들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확실히 요즘의 NBA 선수들은 중코비 시리즈를 정말 많이 신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신겠지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코비 5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4도 간간히 보이고 이제 그린치 컬러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그린치 컬러 이후에 6기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선수들이 이제 어떤 걸 골라시는지 보면서 기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신는 게 좋은 거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신는 거구나 역시 얘보단 얘가 좀 더 어울린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NBA 킥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린치를 신고 뛰는 선수 중에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건 역시나 조너리였습니다. 조너리 휴스턴으로 이적하고 나서 처음에 복귀하자마자 강한 인상을 보여줬을 때 신었던 바로 그 컬러가 바로 그린치였습니다. 터커 형 같으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블루 계열이었으면은 조던포 약간 블루 계열을 딱 신어가지고 딱 깔맞춤을 할 텐데 역시 월은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뭔가 딱 복귀하는 날 이 블루 올드시티 저지를 입으면서 그린치를 선보였던 엄청난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이 선수가 그린치 신고 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코트에서 발이 너무 크니까 뭐 그린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하워드였습니다. 하워드가 그린치 신고 나오면서는 그린치 중코비 6이 정말 좋은 신발이구나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정말 신고 뛸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신발이구나 라는 걸 뭐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어쨌든 하워드가 신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그 화려한 컬러감 너무 살아서 너무 이쁘게 보였던 그린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자모란트 같은 선수들도 그린치 굉장히 많이 신고 나오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아주 많이 신고 나오고 있는 그린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1월 1일부터 중순까지의 어떤 결과를 모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유명한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좀 우리가 알만한 어떤 신발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후 계속 매주마다 한번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력 메인들 그리고 주력 신발들 말고도 다양하게 어떤 신발들을 신는지 특히 NBA 선수들은 엄청난 거 많이 신고 나오는 거 아시죠? 최근에 뭐 이구어달라의 어떤 뭐 퀀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신고 뛰기 때문에 뭐 재밌는 신발을 신었던 뭐 이런 소식들도 취합해가지고 선수들은 어떤 걸 신는지 어떤 걸 많이 신는지도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거리뷰 마석이었고 오늘은 이번 주 1월 첫째 주부터 15일까지 NBA KX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